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레원입니다. 아, 여러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아, 나이 먹기가 싫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대본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 저는 아직 나이 먹기가 싫다 이런 생각할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이 먹는다 말고요, 레벨업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올 한해 살아온 경험치만큼 내년은 더 성장한 나로 같이 레벨업합시다.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은 첫 곡부터 라이브로 달립니다. 아, 정확히는 완벽한 라이브는 아니고요. 이제 AR 틀고 같이 부르는 느낌으로 음악 주세요. 난 끝. 그리고 다시 걸어 앞으로도 난 끝. 이 곡은 제 원래 이름이 레원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장예준인데 네, 장예준이라는 곡입니다. 어차피 빌어먹고 반복은 삼켜야 다 편해. 머리를 비우기 위해 꼬집던 살은 붉게 변해. 소비하지 않기로 했던 감정에 버려. 사람 같고 사람답게 살고픈 간절히 원해. 처음부터 나를 팔 생각이었다면 편해 가뭄 탓에 마르기 전사는 굴욕적인 사랑 알코올만 치 상태가 되면 그 지푸라기라도 달까봐 밝아 벗은 여자 갑자기 내게 안겨도 술을 따지고 추를 즐겨버려 아직 간부들 눈 똑바로 못 마주친 칠판 앞에 꽃맛이 땅만 쳐다보던 나니까 바라봐 쉬운 대로 잡히 긴 커서 겨우는 반신 빨리하다 표정까지 지워버릴 간신 열네 한 번만 들려줘봐. 아 씨발 친구가 부탁하잖아. 그 잠깐만요. 페이드아웃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뒷부분에 나레이션으로 정말 그런 대화가 깔리는데 피디님께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점. 네. 제가 스테이션 Z 원래 이름이 레원. 첫 곡은 제 노래였습니다. 레원의 장예준 듣고 왔습니다. 실시간 문자 오고 있는데요. 1198 오늘은 게스트 없이 레원님이 꽉꽉 채울 수 있는 라디오 너무 기대되네요. 0667님 2021의 마지막 목요일을 장식할 장레원 2020년도 화이팅. 김문하수님 와 근데 너무 좋다. 아 저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좀 셉니다. 뒷부분에 이제 뭔가 이 노래에 대한 그런 제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엄청 완전 직설적인 그런 나레이션, 학교 분위기에 나레이션이 깔리는데 음원으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1님 레원님 저 오늘 저녁 12시 되면 드디어 20살이 됩니다. 축하해주세요. 레원님 너무 목소리 딕션이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딕션이 막 좋은 편은 아닌데 라디오를 위해서 목소리를 최대한 그 동굴처럼 굴려서 열심히 내보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도 20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2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살 됐다고 저도 20살 되자마자 음주를 많이 했었는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1월 1일 날 많이 보내시고 저의 라디오도 앞으로 비밀인데 제가 라디오 마지막이 아닙니다. 네. 한 달 더 연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몰랐죠? 이렇게 여기서 마지막에 얘기하려 했는데 네 마지막 라디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내년 1월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아니다 제 22살이 되는 제 소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살이 갑자기 돼버렸는데요. 제가 20살부터 22살까지 너무 그냥 뛰어와가지고
2년이 너무 훅 가버렸어요. 진짜 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20살 되고부터 지금까지 곁에 그 영지가 있었다는 그 네 그게 그렇네요. 제가 네. 친구가 많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 2년 동안 옆에 영지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서로 막 멀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몇 겹의 벽을 뚫고 들어온 영지에게 오늘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다 영지야. 네. 아 오늘은요 저희 콘서트 전에 스테이션 Z에서만 특별히 미리 보여드립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랜선 솔로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라이브가 잔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라이브 셋 리스트가 워낙 넘쳐서요 혹시나 지금처럼 제 멘트가 길어지거나 라이브 시간이 다 됐다 하면 피디님께서 사이렌을 울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 소리고요. 네 이 소리가 나면 제가 바로 라이브 하라는 소리니까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도 다들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미리 공지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YK는 무료고요.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Z의 공식 인스타그램 스테이션 Z89.1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제페토 앱에서도 동시 송출됩니다. 제페토 앱 켜시고 홈 화면에 배너 클릭하시면 제 캐릭터와 목소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다이어트가 끝나서 어제 붕어빵을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빵이나 그 떡 안에 있는 팥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앙꼬? 앙꼬라고 하죠. 제가 어제 붕어빵 9개를 먹었으니까 구앙꼬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원래 이름이 레원입니다. 스쿨 완판 매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기다리셨으라 쓰리라 생각합니다. 콘서트 티켓 20초 매진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레온의 랜선 솔로 콘서트.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인데요. 물론 차분하게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새해를 시작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작지만 큰, 크지만 작은 랜선 솔로 콘서트. 오늘은 제가 라이브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이름이 레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라이브를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영지랑 콘서트 티켓을 오픈했는데 여러분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콘서트 두 회 분량이 합쳐서 매진까지 1분 컷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아 제가 진심으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 그 콘서트 티켓을 이게 예상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김치국은 마셨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준비하면서 아 혹시나 우리 매진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끔씩 김치국을 마셨는데 아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아 1분 매진되자마자 어벙벙해가지고 서로 영지도 지금 이 데뷔하고 한 3년 동안 엄청 많은 그 경험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도 나가보고 뭐도 해보고 되게 대단한 것들 많이 했을 텐데도 영지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경험들. 네 이게 영지도 단독 콘서트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저도 1분 매진되자마자 엄청 얼떨떨했습니다. 공연 때 저는 이번 공연은 약간 뮤지컬? 약간 뮤지컬 느낌 기대하셔도 좋고요. 매일 만나서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티켓팅 성공하신 분들께 엄청난 선물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함성 소리를 여기서 듣네요. 아마 콘서트 때는 함성을 못 질러가지고 함성은 안 들리고 박수 소리로 들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함성 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요즘에 함성 소리가 다 가짜거든요. 그 뭐 쇼미더머니나 방송 보면은 이제 함성 소리 다 이 그 녹음된 걸로 트는데 언제쯤 우리 진짜 함성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 콘서트 티켓팅 실패하신 분들을 위해. 아,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정말 막 엄청 기다리고 있다가 하신 분들이 많이 실패하셔가지고, 그래도 심심한 위로의 라이브 제가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요즘 제가 공연 소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제 라이브를 좋아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 시국에 공연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가장 인상 깊게 본 공연이 그 어릴 때는 아니고요. 아, 저도 지금도 어립니다. 하지만 그 한 4년 전 이제 쇼미더머니 8을 나가기 전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 예선을 보기 일주일 전에 그 성남시에 가가지고 그 비와이님 콘서트를 봤었는데 그 콘서트를 보고 일주일 뒤에 쇼미 예선에 제가 이제 합격해서 2차 예선에 가면서 비와이님을 직접 뵀어요. 그래서 뭔가 그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공연이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가사를 통째로 절었던 중학교 3학년 때 예술제에 나가서 가사를 통으로 절어버렸어요. 3일 전에 가사를 바꿨는데 그 가사 뭐였냐면, 나는 오리 아직 어린 꼬마 아이 하지만 어리버리 하진 않아, 이거였는데 그걸 절고, 그래서 그때 교훈을 얻어서 아, 3일 전에 가사를 바꾸는 건 안 되구나 해서 뭐 쇼미더머니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뭐 그 막 3일 4일 남기고 가사를 바꾸는 일은 절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큰 교훈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막 오고 있는데요. 2113님, 1차 티켓팅에서 3초 컷 뚫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레원님, 9열에서 가장 신난 사람 저예요. 아, 알겠습니다. 9열 가장 신난 사람 기억하겠습니다. 4356님, 오빠 오늘 내 생일이에요. 2021 생일을 오빠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오늘 티켓팅도 성공했는데 생일 선물이겠죠? 너무 행복해요. 아이고, 그 생일에 티켓팅까지. 아니, 그 아우, 생일 제가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아, 제가 그 제가 너무 요즘 그 말을 잘 못 해 가지고 예.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티켓팅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거의 라이브 챌린지처럼 라이브를 많이 들고 왔기 때문에 어서 한 곡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곡은 놀랍게도 최초 라이브고요.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공연에서도 잘 하지 않았던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거워하시라 믿습니다. 그러면 갤럭시라는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표여가지고요. 음악 주세요. 만든 지 2년 정도 된 곡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가시가 튀어나온 마룻바닥 앉아 미소 뒤에 숨은 나를 바라봐. 어색한 인사는 나누지 마. 누구든 친구가 될 테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방법과 사랑척을 하다가 결국 까먹잖아. 늘 소녀는 자라서 살아도 두 눈을 감나요. 차라리 바다로 도망을 가자고. 하늘 위로 날아가서 은하수에 도착하면 나를 찾는 사람들과
눈물들을 하염없이 보며 희열 느낄 거야. 변태같이 웃을 거야. 산소가 부족한 너랑 숨 막혀서 죽을 거야. 할아버지 닮은 아빠 그걸 닮은 내 모습에 도형까지 못 산다면 죽는 게 더 편할 거야. 내 S2엔 사진과 번호가 가득한데 S10에 가사들이 나 지워줘. 다치고 간단히 원해 나는 번창. 이 삶도 나쁘지 않아 눈먼의 sunshine. 난 아려던 이 꼴 좀 봐. 네 얼굴 문신 박은 애 맛이 어떠냐. 난 털어넣지 않고 쏟은 시간 중도. 난 그냥 죽었으면 죽어와냐 겁보. 너마저 나를 오해하는 날은 고통. 내가 끝내기 전에 내는 거는 전설. 이 삶도 나쁘지 않지만 정신 놀려. 소리들이 너무 크면은 가끔 몰려. 나는 사람 잡는 악마라고 몰려. 바보들의 바보들의 바보 홀던.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든 건강. 누가 너를 신경 써도 너만 몰라. 내가 빌어줄게 네 평화. 잠깐 먼지가 물댕겨 나 하늘 위로 날아가서 은하수에 도착하면 나를 찾는 사람들과 눈물들을 하염없이 보며 희열 느낄 거야. 변태같이 웃을 거야. 산소가 부족한 너랑 숨 막혀서 죽을 거야. 할아버지 닮은 아빠 그걸 닮은 내 모습에 못 산다면 변할 거야. S2N 사진과 번호가 가득한데 내 S10은 가사들이 나 지워줄래. 갤럭시. 아 정말 울컥해지는 노래입니다. 아 갤럭시 갤럭시 이라는 노래고요. 음원 사이트 들어가셔도 많이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잘 듣고 왔고요.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제 라이브를 좋아해 주고 계십니다. 강모현님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이 노래가 제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가지고요. 발매하고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지씨 이게 진짜 이영지인가요? 유튜브에서 이영찐 이영지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와 최고다 장래원. 그게 아닐까요? 이게 친구 간의 그 어쨌든 그 사랑이라는 그 서로 아낀다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 친구 간의 그런 알콩달콩 그런 사랑일 수도 있어요. 네. 최환희씨 사랑해요. 스테이션 제트 사랑해요. 원래원 사랑해요. 귀가 녹아서 흐르는 중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지혜씨 제 최애 노래인데 이걸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노래 그래서 많이 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최애 노래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서 제 정규 앨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따끈따끈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17일에 발표했던 웹툰 이두나 OST인 사랑은 나무늘보 준비했는데요. 제가 또 사랑 이야기를 은근히 많이 하는데 이런 곡을 했을 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널 만나러 가는 길이야 라는 노래도 있고 그 첫사랑 그 제가 그 사랑 얘기를 했던 앨범이 있는데 그게 첫사랑 얘기거든요. 첫사랑 그러면은 첫사랑 얘긴데 이게 그 잠시만요. 네. 2019년부터 저를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최근부터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은 라이브를 통해서 제 진가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제가 그러면 이제 제 첫 OST면서 연말에 어울리는 달콤하고 감미로운 노래 사랑은 나무늘보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스무 고개를 했지만 누나한테 다시 돌아가기 서먹해질 틈이 없나봐 드나들어 내 맘을 당기지 숨만 보려 했지만요 누나거든 상대는 선수인 girl 숨만 보려 했지만요 누나 나의 마음 안에 당비 이제 저 멀리 지나가 시간이 얼마 없단 걸 아는 남자가 급해져도 진 줄 알았던 시간을 누나가 이겼어도 사랑은 오직 타이밍인가요 우리 과거를 두고 다시 시작해 사랑의 규칙 없단 걸 느끼는 채 바퀴 무슨 떠있나요 핑계는 신박해 투박하기만 했던 문 밖에서 두 다리 심고 담배 연기처럼 흩어져 넌 그 자리 멈춰 세월도 벌써 내 앞을 지나가 경적 소리와 함께 불을 지핀 사랑은 번쩍 하고 말았지 금방 새까매진 내 성향이 그녀의 불씨로 엿받기를 원하지 이제 저 멀리 지나가버린 빛바랜 과거를 뒤로 천천히 그려갈 거야 나의 새로운 풍경을 시간 있나 해서 랄랄랄랄라 라라라라라 난 너한테 빠진 게 아냐 라라라라라라 안 와준다면 잡아줘 라라라라라라 남편이 되기까지 저 멀리 지나가버린 빛바랜 과거를 뒤로 하고 천천히 그려갈 거야 나의 새로운 풍경을 Just let go Just let go Just let go 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에, 서지혜님 사랑은 장래원이라고 배웠습니다만 아 이런 주접 댓글을 볼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식상해가지고 아 이게 정말 이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그런 댓글인 것 같습니다 레진님 스키장 가서 이거 들으면서 내려왔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어우 스키장에서 그 스키장에서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가 그 노래도 들으시고 이것도 정말 스키장에서 들으면 좋나 봐요 스키장에서 저도 한번 스키장 가고 싶다 네. 전도연님 진짜 오늘이 내 세 번째 생일이다 아 이거 노래 너무 좋다고요 유유유유 아 이 노래 정말 고생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OST는 또 처음이어가지고요 손효주씨 선생님 제 귀가 이상해요 귀지가 설탕이 되어버렸어요 설탕 제가 또 요즘 설탕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설탕 많이 먹으면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제가 지금 8kg가 쪄가지고 설탕 얘기를 들으면 좀 이제 설탕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3021님 이 OST 너무 좋아서 계속 들어요 레원 혹시 또 하고 싶은 OST 있어요? 드라마, 영화 혹시 OST는 많이 하고 싶어요 이거 처음 작업했을 때는 이제 OST라 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서 창작하는 데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 감정을 담아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OST 많이 하고 싶습니다 최환희씨
아휴, 라이브 장인만 오는 원래 원 주인답게 라이브 장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레디. 아닙니다. 또 여기 게스트로 오신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뭐 그냥 들러리로. 예, 제가 라이브를 막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뭐 조금 합니다. 아 그리고 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더워서 그런지 아 오늘 게스트가 없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아 이게 잠깐만요. 아 긴장이 많이 되네. 네. 아 이제 노래를 계속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 EP 픽시보이의 일곱 번째 트랙입니다. 아 이 노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근데 이 노래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원래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를 하려고 했다가 아니 글쎄 오늘 라이브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제 팬들이 단체로 단합을 해가지고 스토리에 이거 한 번만 라이브로 해달라고 그 태그를 계속 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바로 피디님께 말씀드려서 Tomorrow Feeling Makers 이걸로 바꿨습니다. 아 이 곡은 언제 만든 곡이냐면요 한 4년 됐나? 2018년에 만들었어요. 정말 그때가 이제 픽시보이의 전곡 다 2018년에 만들었는데 아 그때 되게 1년 365일 내내 우울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곡이 생각보다 픽시보이 전곡 중에 좀 밝은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울한 날들이 1년 내내 지속되다가 이제 잠깐 제가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냥 엄청 화창한 날, 파란 하늘이 뜨는 날, 그런 날에 갑자기 행복해지곤 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이때 저를 회상해보면 뭐 정말 이때가 없었으면 지금 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이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저의 10대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이때 급식을 먹던 레원은 되게 원래는 엄청 밝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2018년 픽시보이 내일 시점부터는 되게 내향적으로 바뀌고 사람 만나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그랬었습니다. 조금 진지한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레원이 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셨네요. 처음 들은 랩이 저는 초등학교 때 은지원의 160이라는 랩을 처음 들었는데 되게 이런 노래가 있네? 그때 친구가 막 따라 부르는 거 보고 그거를 처음 접했는데 아 이게 이런 게 랩이구나 이런 게 음악이구나 이런 노래가 있네? 싶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막 그 A4 용지에 싹 뽑아가지고 외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랩을 접하고 중학교 때 랩을 막 따라 부르고 하다가 그때 쇼미더머니 4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이식님이라는 래퍼가 있었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TV로 막 뵀던 분을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랩 레슨, 랩 강의 수업에서 뵙게 됩니다. 너무나 영광이었죠. 그때 베이식 님의 모습은 되게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되게 인간미가 엄청 철철 흐르는 그런 분이셨고요. 뵙자마자 아 이건 기회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 후에 노래 만들어서 보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굳게 먹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이식 님이 그 뒤에 이제 저 베이식 형님이 저를 회사에 영입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무맥락 가사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무맥락 가사를 모르셨어요. 그런 걸 하는지 모르시고 저를 영입을 했죠.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Tomorrow Feeling Makers 이런 노래를 이런 노래만 하는 줄 알고 오 얘 좀 신선한데 하고 뽑으셨다가 갑자기 막 그 쇼미 나가더니 이상한 걸 해가지고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이렌이 울리는데요. 그러면 바로 Tomorrow Feeling Maker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라이브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를 해본 적이 있던가 이 노래가? 이 노래 되게 감성적인 노래인데. 예. Yeah.
내 기분 누가 말려 You recognize me 아마도 세상 사람들 남들이 너를 몰라봐도 들은 단 바로 가사로 적고 나가죠 Tomorrow feeling makers 몰라 몰라 내 AK 몰라 믹스테이프에 얼마를 와 오랜만에 해서 가사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너무 죄송한데 살아 사도 보이는 게 사람 여전히 내 차례 혼자도 물론 좋지만 걸로 만족이 안 되게 어디서 구원 얘기는 별로 내 맘이 안 가게 따윈 안 믿어 관소문 따윈 yeah. 접근조차 엄두도 절대 못 내 Get in my way Betting my time Get in my set 후회 안 해 잡힌 나는 불에 나를 구해 누가 말려 You recognize me 아마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너를 몰라봐도 들은 단 바로 가사로 적고 나가죠 Tomorrow feeling makers 오늘도 난 maker 젊은 다 부러워 종자들 뭘 부러워하는지조차도 기대 복단 빨리 몰락하길 바라는 fake 래퍼들이 복락 업되는 무슨 억지를 불러야 해 억지로 스로 담아 소리 억지를 거피를 벗기 허피 무대 앞에 몇 천명 정도 눈 감고 허허 하면 끝 근데 하필 그 앞에서 서면 숨이 헉헉 그리고 푹 내 기분은 딴 사람이 통제 부풀은 하늘 아래 뭐 나쁘지 않게 평생 그려봐야 아프지 않게 내 기분 누가 말려 You recognize me 아마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너를 몰라봐도 들은 단 바로 가사로 적고 나가죠 Tomorrow feeling makers 오늘도 넌 wake up 누가 말려 You recognize me 아마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너를 몰라봐도 들은 단 바로 가사로 적고 나가죠 Tomorrow feeling makers 오늘도 넌 wake up 이 노래 너무 오랜만이다. 네, 아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0667 요즘 기분 좋을 연말에 나만 배제된 것 같고 가끔 우울해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 노래로 위로받아요. 이걸 라이브로 듣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 라이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서지혜님 팬들의 요청에 흔쾌히 해주는 당신 사랑해. 아, 네. 이게 한 10분? 10분 정도가 이제 연속으로 다다닥 두 이게 줄여서 투필매인데 투필매 해주라고 막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1198님. 아, 투필매 너무 좋아요. 들으면 위로도 되고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듣는 중이에요.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은 듯. 감사합니다. 소녀진 님, 투필매 라이브 그닥 내 마음속으로 다그닥 다그닥 아, 이건 처음 이 댓글은 처음 보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를 제가 연속으로 쭉쭉쭉 하고 있는데 아 오늘 혼자 해서 그런지 너무 왜 이렇게 긴장하지 아 제발 긴장하지 말라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더워서 그런가 아니면은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가 많이 남았다는 점 네 제가 매일 게스트분들 밸런스 게임을 하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또 저 레원 버전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하는 동안 혹시 듣고 계신 분들도 재밌는 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이랑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유튜브 댓글도 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많이 많이 일단 보내주세요 레원 밸런스 게임 네 코큰 네 코큰 대 베이식 코큰 대 베이식 아 근데 베이식 형님은 뭐 이런 거 상처 안 받으시니까 저는 코드쿤스트 형님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섯 살 이영지 대 이영지 다섯 명 아 이영지 다섯 명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명 이영지는 아 이영지 다섯 명 좋아요 네 풍성한 머리 대신 평생 못 감기 대머리로 살기
잠깐만.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게 너무 긴장했네. 예. 네. 어쨌든 제가 읽었으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저는 대머리로 살기 하겠습니다. 토마토마토 대 토마토마토. 네, 토마토마토랑 토마토마토죠. 근데 이게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토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마시라도 토마토를 먹겠습니다. 8만 대장경 다 읽기 대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아, 이거는 뭐 대장 내시경은 그냥 제가 누워 있으면은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8만 대장경은 제가 다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를 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 같아서 생을 마감할 거면은 그 대장 내시경을 8만 번 가만히 누워서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스가 내 몸을 구석구석 씻겨주기 대 내가 스윙스 몸을 구석구석 씻겨주기. 이런 밸런스 게임 누가 만드셨어요?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아, 못 고르겠어요 이거. 아, 네, 저 스윙스 형님이 저를 씻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유를 다 못 말했는데 아까 그 8만 대장경은 정말 정확한 이유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 다 두 개 다 이제 다 읽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서 이 머리 못 감기 대 대머리로 살기는 사실 대머리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실용주의여가지고 머리 감는 게 사실 귀찮잖아요. 풍성한 머리가 풍성한데 머리를 못 감는 것보다 대머리로 살면서 머리를 안 감는 게 저는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대머리도 충분히 살 수 있어서 대머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로 오고 있거든요. 3778님 영원히 근손실되고 키 5cm 크기 vs 득근하고 키 5cm 줄기. 잠깐만, 아, 이제 제가 근손실에 되게 민감해가지고요. 영원히 근손실된다는 것은 되게 약간 멸치가 된다는 거겠죠. 근데 득근하고 키가 5cm 준다. 제가 지금 77이기 때문에 72, 키 72의 근육질 몸매와 키가 180인데 좀 멸치인데, 아, 저는 근손실로 가겠습니다. 아이, 뭐 근육 필요 없어. 바쁘도 끝나는데. 0667님 쇼미 다시 나가기 vs 바프 한번 더 찍기. 쇼미 다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디 프로필 잘 모르시죠? 아,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1548님 이영지랑 하는 콘서트 vs 베이식이랑 하는 콘서트. 아, 베이식 형님은 뭐, 아니 그래도 근데 베이식 형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영지랑 하는 콘서트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베이식 형님은 다 받아주시는 그런 마음이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이영지를 고르. 아, 근데 이영지를 더, 저는 이영지를 더 아낍니다. 예, 이영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영지를 골랐습니다. 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라이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라이브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라이브는 에픽하이의 Don't Hate Me. Everybody hates me, but you love me and I love you. Oh, oh, oh. 난 너만 손뼉 치면 돼, baby. 온 세상이 한테 그런 내가 웃는 이유. Oh, oh, oh. 난 너만 내 편이면 돼. One, two, three. 나만 달달달 볶아 실수도 잘못처럼 세상 모두가 입에 망치 때려 날 모처럼 구멍투성이 맘 눈물만 새. 웃으면 안 돼, 난 왜 사람 싫어하는데 왜 무슨 이유가 있냐고. 왜 수천 수만 가지냐고. 소리치네 내 입을 막는 골키퍼 스코 보기 싫대. Hey, 다 나만 미워해. 다 손가락질해. 네가 없으면 나 미칠 것 같아. Everybody hates me, but you love me and I love you. Oh, oh, oh. 손뼉 치면 돼,
baby. 온 세상이한테 그런 내가 웃는 이유. Oh, oh, oh. 네면 내 편이면 돼. 단나의 별 슬픔 나누고는 싶지만 단나의 것 그냥 웃어 주기만 하고 숨어 세상 가장 큰 방패 뒤에 머물러 행복만 품어 이런 비 호감 공공의적인 나와 술 마시면 놀라 공공의 껌이 나와 도마 위에서 춤을 추며 즐기는 너 취향 하나 참 나만 미워해 다 살러가냐해 길바래 네가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Everybody hates me But you love me and I lov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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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면 돼 baby 온 세상이한테 그런 내가 웃는 이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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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편이면 돼 미워요 사랑해줘요 내 사랑한다 널 미워한다 내 사랑한다 널 미워한다 내 사랑한다 널 미워한다 Love and hate 둘 다 고맙지 뭐 Everybody hates me But you love me and I lov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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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면 돼 baby 온 세상이한테 그런 내가 웃는 이유 oh, oh, oh. 난 너만 내 편이면 내 편이면 돼 Hey man Hate me, don't hate me. Hate me, don't hate me. Please love me. 내 편이면 돼. 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저랑 비슷하게 추억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네요. 네. 0667님 처음 듣는 노래인데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빠 덕분에 새 노래 하나 알아갑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요. 바로 제가 이 노래를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이 노래 연습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밴드부였고요. 밴드부 이제 친구들이 직접 이 일렉 기타가 나오잖아요. 노래에서 이제 다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해서 제가 이제 랩하고 이렇게 공연을 했었습니다.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함윤진님 Don't Hate Me 진짜 엄청 들었는데 레원이 불러주는 Don't Hate Me 정말 대박이다. 갑자기 여기서 부르니까 더 좋네요. 야 노래방 온 것 같고 이정환님 쉴 새 없이 라이브하는 당신 네. 서지혜님 노래 뺏기 스킬 사용하는 장래원을 보고 계십니다. 아 제가 남의 노래를 잘 뺏어요. 아 주변에 그 제 지인분들도 아 너는 왜 너 노래보다 남의 노래를 더 잘 부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그만큼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엄청 사랑한다는 얘기죠. 아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 뭐 제 노래든 뭐 제 노래가 아닌 노래든. 아 다음으로 할 곡은 기리보이 행님의 우결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가져온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 또 기리보이 형님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오늘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기리보이 형님의 옷을 그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제 이름도 적혀 있어요. 이게 아직 안 나온 옷이라고 하는데 기리보이 형님이 보내주셨고요. 제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라는 곡에서도 가사에 기리보이 형님 얘기를 좀 썼었어요. 그만큼 기리보이 형님 노래를 엄청 듣고 자랐다는 뜻이죠. 정말 우울할 때 그리고 행복할 때 그리고 짝사랑할 때 이별할 때 항상 제 귀에는 기리보이 형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어디서나 쇼미더머니 가장 존경하는 래퍼가 있다면 이런 그 지원서 양식에 항상 있거든요. 거기도 항상 기리보이 이렇게 적었었고 기리보이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만큼 사랑하는지 제가 쇼미더머니 2차에서도 그 가사 보면은 기리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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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뵀을 때 정말 그래서 너무 너무 떨렸습니다. 그 쇼미더머니 8에서 2차 예선할 때 기리보이님을 처음 뵀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거 신인가? 예, 네, 이 생각했어요. 레원에게 기리보이란 제 학창 시절, 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사랑에 관한 일화가 있고 사랑에 관한 순간이 있다면 항상 기리보이 형님의 노래로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과거를 함께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곡을 하려면은 분위기를 좀 잡아야 하니까요. 잠시 차분한 느낌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래원은 연말 특집 라이브 대잔치로 가고 있고요. 저는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랑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날이 갈수록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 짝사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짝사랑이 정말 달콤하고 뭔가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되게 가사도 잘 나오고 노래도 잘 나오고 상처도 많이 받지만 네, 사이렌이 울리네요.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그냥 자고 싶어 네 연락 씹고 과자 나가 먹고 그냥 누워 있었지. 난 살고 싶어서 널 사랑했고 이제 귀찮아서 그냥 누워 있었지. Hey me, 더 이상 나는 못 참을 것 같아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서 문자를 몇 번이나 썼다 지웠어. Hey me, 네가 먼저 말을 꺼내주길 바랬나. 사실은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나쁘게 말하는 거야. 우린 결혼까지 무리야. 너도 예상했겠지만 끌 때마저 골칫뿐인 불. 우린 결혼까지 무리야. 너도 예상했겠지만 끌 때마저 골칫뿐인 불. 나도 살고 싶어 네 연락 쉽고 슬픈 영화 나 보며 그냥 누워 있었지. 잠에 들고 싶어 화장을 지웠어. 비누가 다 떨어져서 나 울고 있었지. Hate you, 네가 뭔데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해. 헤어지자는 말을 못했어. 썼다 지웠어. Hate you, 그냥 hate me. 차라리 내가 싫다고 해. 나쁜 놈으로 만들고 싶어서 나쁘게 말하는 거야. 우린 결혼까지 무리야. 너도 예상했겠지만 끌까 말까 고민 중인 불. 끌 때마저 골칫뿐인 불. 우린 결혼까지 무리야. 너도 예상했겠지만 끌 때마저 골칫뿐인 불. 끝을 볼 수 없는 우리 끌까 말까 고민 중인 불. 어떤 짓을 해도 무리 끌 때마저 골칫뿐인 불. 연기를 잘해서 숨이 막히나 봐. 이별 앞에서 누가 더 말심한가. 차라리 욕을 해줘. 내가 싫다고 해줘. 우린 결혼까지 무리야. 너도 예상했겠지만 끌까 말까 고민 중인 불. 끌 때마저 골칫뿐인 불. 우린 결혼까지 무리야. 너도 예상했겠지만 끌까 말까 고민 중인 불. 끌 때마저 골칫뿐인 불. 우린 결혼까지 무리야. Hey me, 우린 결혼까지 무리야. 너도 예상했겠지만 Hey you. 네, 우결이었습니다. 너무 몰입했네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인가
네. 이 노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네. 실시간 반응들이 오고 있는데 6566님 레원 당신은 나에게 기리보이 같은 존재예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 기리보이 씨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장유미님 장래원 라이브만 듣다 보니 한 시간이 1분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뭔가 되게 옛날에 많이 듣던 노래를 해서 그런지 더워서 그런지 긴장해서 그런지 되게 막 그 몽글몽글하고 그랬네요. 네, 막 원래 엄청 막 까부는데. 네, 손효지 씨 혹시 지금 스튜디오에 벌떼 없나요? 라이브 하는데 목소리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마이크가 좋네. 마이크가 되게 이 저음을 잘 담아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계속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긴장한 거 보셨는지 엄청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와 PD님들과 작가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아, 새해가 돼서 그런지 이게 몽글몽글하네요. 이제 우리 끝날 때가 됐어요. 네. 2021년 사실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항상 라디오 끝나고 아 저는 지금 하는 스케줄 중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똑같고요. 제가 하는 일주일의 모든 스케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진짜 이거 원래원이 있어가지고 사실 바프도 버티고 사실 공연 준비도 엄청 바쁘고 했는데 모든 거를 뭔가 되게 여기서 좀 털어놓는 되게 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한 달 더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되게 뭔가 좀 끝나고 나서 되게 오늘 좀 아쉬워가지고 마음에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께 라이브 많이 들려드리고 해서 좀 힘 좀 내겠습니다. 제가 막 완벽주의여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근데 한번 무너지면은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 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Z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 혼자서 채워봤는데요. 처음 할 때 혼자서 채웠고 처음 할 때 혼자서 채웠을 때보다 이 게스트분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좀 외로워가지고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내일 이 시간에는 AB6IX 전웅과 우주의 언박싱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2021년의 마지막 방송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돋이 꼭 보러 가시고 아니다. 해돋이 사람 많나? 아니 사람 많은 곳 좀 피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2020년의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또 새로운 모습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끝곡으로는 겨울하면 생각나는 노래죠. 겨울 고백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야식 먹고 자면 한 8kg 정도 쪄주세요. 왜냐면 제가 8kg 쪘거든요. 네, 야식 먹고 자면 8kg 찝니다. 많이 드세요. Chanunin neri dan nal nanen nege chonarechi gajang gippeun soshigeun da jaeul meonjeo deuljeojugo sipeoseo nae moksorin taeyeonhaejjiman sasil nan ttolyeosseo 너를 만나서 해야 할 말이 내겐 너무 큰 진심이라서 망설이다가 창밖에 내린 눈에 맘 설레어서 너의 집 앞으로 설수설 말 돌리다가 너무 높다. 그만 나도 모르게 맞추며 내 맘 전했지. 벌써 1년이 된 것 같아 너를 생각한 건 이런 내 맘 넌 몰랐게
됐지만 내겐 여전히 큰 진심이 있어. 하루 종일 망설이다가 창밖에 내린 새하얀 눈에 맘 설레어서 너의 집 앞으로 난 달려가 맨설 수설 말 돌리고